안녕하십니까, 이피드입니다. 알리에서 6,000원짜리 키케이스가 왔는데 무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좋은 가죽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조그만 택배로 왔는데 요즘 알리가 배송이 정말 빠르네요. 자,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키 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살짝 허접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착 밀착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끼워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6,300원인가? 그리고 배송료 합해서 9,900원,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 못생긴 키를 위해서 한번 뒤집어 씌워볼게요. 키케이스가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제일 싼 게 5만원, 6만원, 조금 마음에 들고 마감도 좋은 거는 막 7, 8만원 이러던데 싼 걸로 한번 해볼게요. 케이스가 약간 좀 큰 것 같아서 이렇게 꽉 밀착될 것 같지는 않은데 부피가 커질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아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쪽에 트렁크 여는 게 나오고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6,000원짜리입니다. 배송료 포함 10,000원. 마음에 드시나요? 그리고 이 녀석을 끼워야 되는데, 아이고,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 이거 못 끼우겠네. 이거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끼워야 되나? 이것도 안 맞아. 이거를 끼울 수가 없네. 그래도 이거 안 갖고 다니면 좀 그렇죠. 이게 가끔 가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차 키를 강제로 열 수 있는 그 키이기도 하고요. 뒤에 발판 할 때도 쓰는 건데 그거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덜렁덜렁하고 따라다녀야지 좀 뭔가 있는데 안 들어가. 구멍이 안 맞아. 여기를 조금 잘라서 쓰면 되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다니면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촉감은 좋아졌습니다. 이게 없을 때는 반질반질 해가지고 들고 다닐 때 좀 미끄러운 게 있었는데 싼 거 치고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거 없이 다닐랍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 필요하신 분, 비싼 건 사기 싫고 그냥 이거라도 끼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거 저 안 쓸랍니다. 댓글에 선착순으로 한 명 뭐라고 쓰시냐면은 알리 키 케이스 저 주세요. 딱 이 말 써야 돼요. 알리 키 케이스 저 주세요. 그리고 뒤에다가 바로 이어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인의 이메일을 적어야 하냐면은 내 이메일을 적어 놓으니까 당첨 안 되는 사람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달라고 할 수가 있어. 아이, 왜 이렇게 안 빠져. 그럼 나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게 먼저 온 사람한테 보내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본인의 이메일 주소도 뒤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쓰냐고요? 선착순입니다. 알리 키케이스 적어주세요. 이메일 주소 딱 이렇게 적어서 선착순 딱 한 명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어제 여기 핸들커버 제가 보내드렸는데 울산에 계신 분, 우리 구독자님 잘 받으셨죠? 자, 오늘은 알리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키케이스 한번 리뷰 한번 해봤고요. 저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만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주머니만 넣어놓고 다니고 거의 핸드폰으로 많이 하고 손댈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잠글 때만 그냥 손에서 그냥 띡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고 어디 놓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키케이스 아주 비싼 거 아니면은 굳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